들리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이고야, 아, 100개 나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아, 유튜브에서 코태 형이 나 보고 싶다 그랬다고요? 진짜야? 잠시만요. 채팅 세팅 좀 할게요. 일단 어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약속대로 10만 명 찍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계톡 팬그룹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진짜 부담감 심했어. 진짜 부담감 심했어요, 너무. 나는 근데 10만 명 찍을 줄 알았어, 얘들아. 왜냐면 내가 예전에 그 기네스 그거 했을 때 딱 7만 달이 찍었거든. 그래서 누구 한 명 이제 잘 먹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하면 분명히 10만 달이 찍는다, 씨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얘들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동의 컨텐츠야. 재미보다는 어제 뭐 노잼이고 시청자 수만 많았다 그런 분도 있는데, 어제는 그 웃음이 아니라 약간 감동이었어요. 진짜 성공할까 못할까 그런 취재로 이제 방송 보는 거지. 어제는 뭐 재미, 뭐 웃음을 찾으려고 방송 봤다 그러면 안 보는 게 나았죠. 어, 근데 떤깨님한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나와주셔가지고 선뜻. 진짜 유명하신 분이신데 떤깨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야, 어제 자기라 불려님 3만 개 샀더만. 자기라 불려님이 원래 6만 명 찍으면 3만 개 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바로 쏘더라고요. 정말 어제, 아, 자기라 불려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분명히 어제 개새끼들 10만 명 찍으라고 휴대폰도 키고 컴퓨터로 킨 새끼들이 있을 거야. 두 개로 킨 새끼 있어, 분명히. 일단 그분들한테도 감사드리네요. 아, 도군이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새끼 있어.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찍은 것 같아요. 세 개도 킨 새끼 있다고? 불화까지 마세요.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뭐야, 진상철이 바람이 진짜 89호 로또 당첨됐어요? 그거 떴던데, 진짜야? 아니야, 진짜래. 그 80, 홍콩에 여행 갔는데 홍콩에서 로또를 샀는데 씨발 89억이 당첨됐대. 89억. 아, 구라예요? 진짜 89억 당첨되면 바로 방송 접지. 바로 방송 접고 씨발 그냥 땅만 사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죠. 일단 구라네. 존나 배 아팠는데. 다행이다. 아, 진짜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가 뭐냐, 바로 15만 명. 예? 15만 명 목표로 잡고 군대 가는 날까지 한번 열심히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명. 근데 솔직히 얘들아, 목표수가 치트키긴 한 게, 솔직히 연예인을 데려오, 진짜 S급, 요즘에는 연예인이 하도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뭐 GD급 아니면 억울로 꼴기 힘들어. S급 연예인 아니면 막 원빈, 뭐 강동원이 오지 않는 이상은 진짜 억울로 꼴기 힘들어요. 일단은 진짜, 아, 유명, 진짜 박효신 부르면 바로 15만 명 될 텐데. 박효신, 나얼, 이수 이런 사람들 부르면 진짜 노래 부를 때 15만 명 가능할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명박이 형님 뭐 이제 이런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되지. 뭐 4대강 토론해 가지고 뭐 지코님 불러 가지고 하면 무조건 되죠. 일단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또 왜냐면 제가 컨텐츠 찍는다는 거의 다 합방이고 또 개인 방송도 해야 됩니다. 고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늘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철훗 그다음에 간만에 좀 이런 발언은 비하인지 모르겠지만 간만에 또 흑수저 해가지고 상금 30만 원 흑수저 컨텐츠 그다음에 철순이 찾기 그다음에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원래 하던 거 노래자랑 네 가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자랑까지 뭐 미션 있으면 뭐 카트라든지 뭐 지렁이 게임이라든지 게임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순이가 만약에 진짜 이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바로 인천사람사 여기까지 와서 합방까지 해주면 제가 20만원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노래자랑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얘들아 그때 솔직히 말하자면 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꿀잼이야. 노래자랑은 맞잖아 얘들아. 그때도 그 윤종신의 그거 해가지고 솔직히 좀 재밌었거든요. 노래를 정해놓고 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2010년 이전에 나오던 노래들로만 어떨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2010년 이전에 나온 노래로 옛날 노래로 인찬정 특집? 이수 특집? 그래 여러분들이랑 좀 정해가지고 상금 좀 걸고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또 만약에 그거 끝나고 나서 흑수저 컨텐츠 좀 이제 나는 뭐 BJ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어서 컴퓨터도 못 산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그런 컨텐츠 하고 좀 먹방 좀 하다가 오늘 좀 개인 컨텐츠 좀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그나마 좀 사람 많을 때가 거의 한 8시 이후거든요. 8시 이후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인정? 근데 또 이제 변수가 있어. 아, 또 백국이 감사. 비누여정님 백국이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뭐 큰손들이 와서 미천하겠다. 그러면 미천 바로 갑니다. 벌칙 걸고. 근데 여러분들 어제 그 400시간은 좀 이제 어떻게든 시청자 찍으려고 제가 그거 좀 본의 아니게 좀 이제 개 헛소리를 좀 한 점은 좀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얘들아 내가 뭐 방송을 요즘에 안 하고 내가 이거를 뭐 안 지키면 내가 욕을 먹는데 요즘 나 진짜 이런 거 안 해도 나 방송 시간 진짜 해자예요. 나 방송 진짜 많이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솔직히 다들 신나는 사람 많아서 오늘도 켰잖아. 내가 뭐 존나 창렬방송에 해가지고 내가 뭐 안 지킨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 그래도 그나마 방송 오래 하고 있어요. 입수했거든요.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나 똥개님, 아, 똥개님한테 너무 미안하네. 얘들아, 내가 좀 이미지가 너무 쓰레기다 보니까 많이 욕먹더라고. 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착한 새끼입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그렇게 자극적인 방송 많이 안 합니다. 좀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네요. 좀 미안하네, 똥개님한테. 괜히. 똥개님은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받고 도와주려고 온 거거든. 근데 이제 괜히 좀 이미지만 좀 안 좋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하네요. 일단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자면 배근은 해야 돼. 한 8시까지만 하자. 8시부터 이제 컨텐츠 하고
8시까지는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거 어때요?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배그는 좀 해야 되는 게 나도 배그 때문에 정자 좀 늘고 고정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배그 좋아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배그를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8시까지는. 노노노 얘들아 배그 중독은 아니야. 왜냐면 나 요새 배그 방송 아니면 안 해. 솔직히 배그 중독이었으면 어제는 나 그렇게 방송과 바로 와서 배그 했지. 방송을 위해서 배그하는 거지. 내가 중독 현상 걸려서 배그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지금 스쿼드 점수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배상한 멤버들이랑 이제 대회 나가기로 했다고. 지금 스쿼드 점수 많이 늘려야 돼. 2억짜리 대, 야! 가브리엘 아프리카 진짜 오는 거 진짜 실화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야, 아프리카 온다는데? 야, 진짜야. 가브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 뭐라 그래야 될까? 가브리엘, 그니까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진짜 외국에서 존나 배그 잘하는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실력은 블랙워크. 근데 블랙워크인데 인지도가 더 훨씬 더 높아. 잘생겼기도 하고 외국에서 진짜 인기 많아요. 북미 섭에서. 그러니까 롤로 따지면 한국계의 페이커야. 진짜야, 북미 섭의 페이커야. 그 정도예요. 나 어그로를 존나 끌리겠다 첫 방송 때. 가브리, 아 진짜라니까. 가브리엘 그 정도예요. 존나 유명해. 나도 유튜브에서 맨날 봐 가브리엘님. 근데 아프리카 온대. 얘들아,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위험 발언일 수 있겠지만 롤은 끝물이야.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왜냐면 아프리카에서는 끝물이에요. 진짜 끝물이야. 아프리카 지금 롤 하는 BJ들 시청자 다 줄었어. 어떻게 보면 스타도 진짜 끝물이고.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BJ들의 의지야. 근데 롤할 대회할 때만 시청자 많지. 스타도 대회할 때만 시청자 많지. 대회 안 하면 스타 BJ도 스타 안 해, 요즘은. 그래서 끝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말로 개인 방송에 스타 조져도 막 BJ들의 품잘 터주고 그러면 스타만 열심히 하겠지. 근데 요즘은 아니야. 개인 방송에 스타 개인 하면 사람들이 안 봐주기 때문에 스타에 관심이 없어, BJ들이. 스타 BJ들이. 맞잖아. 롤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줄어들었다 뭐이말 아니겠습니까? 롤 비하가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롤도 좀 많이 늘고 이제 그 다음에 스타도 좀 많이 늘고 그래야지 아프리카 유동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내 시청자가 더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맞아. 왜냐면 유동 인구가 진짜 중요해. 내가 막말로 중국 플랫폼 갔으면 얘들아 뱀 먹으면서 내가 바로 100만 달이 찍었어요. 아가리에 뱀 넣고. 아 진짜라니까. 내가 말이 중국 플랫폼 아가리에 뱀 넣고 방송한다고. 아 진짜야 얘들아,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방송에서 내가 그 영상 봤었는데 아가리에다가 뱀을 넣어. 뱀 넣는 새끼 있어. 약간 존나 자극적이에요. 중국은 중국 방송은. 거기는 여킴이 10만 달이 찍으니까 거기는 완전 대박이지. 인구가 워낙 많잖아. 대한민국보다 10배 많나? 10배 많은 거 맞죠? 인구가. 나라 한번 죽죠, 병신아. 뱀도 이제 자기 기르는 걸 아가리에 넣어야지. 바로 시발, 바로 뱀에 물려서 뒤집니다. 와, 30배라고? 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거기서 뭐 축구 선수도 원탑도 안 나오고 맞잖아 얘들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축구도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뭐 이제 롤도 더 잘하는 사람 많을 건데 왜 그렇게 안 나올까? 어? 동방조가 누군데요? 동방조가 누구야? 동방조. 아이씨, 장난하나, 이씨.
에이씨. 자, 여러분들 추천 맞추기 찾기 좀 해주세요. 오늘은 개인 방송 컨텐츠를 좀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 배그, 야 얘들아, 배그 솔로로 이제 스쿼드 들로 스쿼드 점수 오르는 거 맞아? 솔로로 스쿼드 점수 해도 스쿼드 점수 올라요? 솔로로 내가 캐리 해줘야겠다 얘들. 자, 추천 맞추기 차기. 여러분 8시까지만 배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텐츠, 이것도 사실상 컨텐츠예요. 어, 킬게요. 야, 스웩이 있어? 야, 스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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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기 자나? 수익이가 존나 힘들 거야 얘들아. 왜냐면 수익이가 영상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한다고 진짜 피곤할 거야. 내가 당일날 줬거든 그거를 다 뭐 해야 되는지. 그래 존나 힘들 거예요. 잠시만. 어 수익이 있어. 수익이가 매체 봐봐. 매체 그 스팀 아이디 남는 거 한 개 줘봐. 어차피 다 리셋 돼가지고 스팀 아이디 줘봐. 비타민우님 어서오세요. 야 스웨가 아무거나 줘봐. 그냥 아무거나 내가 쓰는 거 말고 665 말고. 야 잠시 노래자랑 일단 컨텐츠로 먼저 할 건데 어떻게 하지? 1080으로 할까? 주제를 아니면 임창정 특집, 이수 특집, 무슨 특집 하지? 아 니 거 말. 우와! 뭐야 이거? 비타민 노래 감사합니다 노래 노래. 노래 왜 그래요? 아니야 왜 그러세요? 저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 아 노래 감사합니다. 만둥에 터졌어요! 만둥에 누님! 아 누님 제가 뭐가 고마워요! 누님! 와 진짜 돌았다 씨발!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님! 아.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누님 뭐 할까요? 만두부파 하자고? 여러분들 이제 먹토쇼는 그만합시다. 일요일 토요일 먹토쇼 조져가지고 씨발 존나 지겹습니다 누님. 아 정말 누님 차라리 만이기로 재밌게 미션 해주시지 그게 재밌는데. 앞으로 여기서 풍 더 쏠 사람 있으면 차라리 미션으로 주세요. 그냥 쏘지 마시고. 그게 꿀잼입니다. 차라리 뭐 지렁이 1등 찍으면 뭐 만두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세요. 그러면 방송도 재밌고 저도 하는 입장에서 저도 재밌고.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님. 아 누님 만두개 감사드립니다. 그게 재밌지 얘들아 맞잖아. 어차피 내 팬들은 어차피 줄 사람들이거든. 진짜 낚시하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줘. 일단 이미 받았으니까 그거는 카트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바로 하면 안 돼. 아무리 못해도 3주 걸러서 3주 해야 돼. 왜냐면 바로바로 왜냐면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존나 존노 재미예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8시 이후에 내가 컨텐츠 노래자 하나 끝나고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오늘 컨텐츠 준비한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할 건 해야지 얘들아. 일단은 왜냐하면 배구 좋아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배구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노래 자랑 하고 나서 오늘 좀 오래 방송할 테니까 개인 방송 콘텐츠 여러 가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요일날 배상안이 있고 또 비글즈 콘텐츠 있어요. 얘들아 비글즈 솔직히 금요일날 했던 거 괜찮았지 다? 케미 좀 서서히 맞아가는 것 같던데.